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 한 개 들고 나왔습니다. 여름 무생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무는 여름에 제가 좀 맵고 맛이 없다고 했잖아요. 또 겨울에는 무생채 넣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무가 달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은 잘못 해놓으면 무가 생채가 맛이 없기 때문에 그 맵고 맛없는 무를 또 맛있게 무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요게 무가 제가 보기엔 한 400g 정도 사이즈거든요. 크진 않아요. 작은데 그래서 요거를 체르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무가 컸다면 제가 아마 이렇게 반 달로 해서 반 잘라서 체르쳤을 겁니다. 우선은 기니까 일단 반 자를게요. 초보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놓고 자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안정감 있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체르치기가 좋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쪽 한쪽은 조금만 잘라주면 이렇게 하면 안정감 있게 쓰죠. 이건 요거대로 잘라놓고 곱게 채썰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이 좀 정갈스럽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곱게 채썰려면은 이게 편을 이렇게 슬라이스 하는 거 있죠? 이 슬라이스를 얇게 잘해야지 곱게 채가 썰어요. 이 슬라이스를 얇게 못 썰면은 채는 아무리 곱게 슬라이도 안 되거든요. 잘 들어야 하니까 또 채가 잘 안 썰리면 연장 탓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면 연장 탓이거든요. 이렇게 펴요. 쭉 편 다음에 이제 채를 써는데 이 칼을요 이렇게 중앙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기울여서 쓰면은 이 채가 내 손 쪽으로 다 튀어와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렇게 썰잖아요. 자, 이 채가 넘어오면서 내 손 쪽으로 막 넘어오죠. 이렇게 내 손 쪽으로 이쪽으로 막 넘어와요. 그럼 이렇게 다시 주워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칼을 이게 중앙이라면 이쪽으로 기울인다면은 채가 이쪽으로 다 넘어가죠. 자 이쪽으로 기울여서 해볼게요. 보이시죠? 이 채가 내 손 쪽으로 안 넘어오고 이 칼 건너편 쪽으로 넘어가죠. 채가 그러니까 이 칼을 자 이렇게 기울여서 제가 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울여 쓰는 게 아니고 손은 이렇게 모아야 돼요. 손톱을 안으로 넣어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손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 이 손 칼이 이 손끝을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손끝은 이렇게 모으고요. 칼은 여기서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채의 간격은 이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칼이 착착착착 따라가면서 자르면은 아주 정확하게 위험하지 않고 칼 사용하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자,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손이 자 보시면 이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손이 자꾸 뒤로 착착착착 가는 거예요. 칼은 그냥 이 손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한개를 다 무치려고요. 무생채는 이렇게 좀 넉넉히 무쳐가지고 밤 끼니 때 드셔도 맛있거든요. 썰었습니다. 그러면 무가 지금 양이 많죠? 이거를 이제 절여야 돼요. 한번 절여서 매운맛을 빼줘야 돼요. 자, 식초를 좀 넣고요. 자, 식초 3스푼 넣었거든요. 그리고 설탕도 좀 넣어줘야 돼요. 자, 설탕 2스푼 넣고요. 그리고 소금을 넣어줄게요. 소금 반스푼 넣고 이거를 절여서 매운맛을 빼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섞어 놓으면 절여지겠죠. 물이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버리고 이렇게 조금 주물러주면 물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이 물은 버리고요. 이제 양념을 시작할게요. 항상 이렇게 무생채 하실 때는 고춧가루를 넣어서 붉은 색을 드리죠. 물을. 자, 오늘 이게 양이 많으니까 자, 두 개 넣을게요. 무생채 양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개 넣습니다. 빨간 색을 좀 드려요, 물을. 자, 빨간 색 드렸죠? 대파 다진 거거든요. 대파 다진 거 한 두 스푼 넣고요. 자, 마늘 다진 거 한 스푼 넣을게요. 아까 처음에 식초와 설탕과 소금을 넣고 주물러서 그 물을 빼서 버렸잖아요. 그 버렸기 때문에 여기 간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소금 약간 좀 넣어주시고요. 설탕 반 스푼만 넣을게요. 그리고 식초를 좀 넣어야 되는데요. 자, 식초는 한 스푼 넣을게요. 참기름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통깨 넣을게요. 자, 통깨 한 스푼 정도의 양을 넣을게요.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좀 접시를 좀 큰 접시로 제가 꺼내 봤는데요. 무 한 개를 다 채 썰어서 넣습니다. 이렇게 국물도 촉촉하게 부어주고요. 자, 이제 통깨만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여름 무채나 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꼭 여름에만 쓰세요. 가을부터는 이 레시피 쓰시지 말고요. 무가 매울 때만 이 레시피로 무생채 해드세요. 겨울에 이거 하시면 달아서 못 먹어요. 겨울에는 제가 또 겨울 레시피 가르쳐 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상의 이모였습니다.